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찾아가서 소개하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그 인천 연수구 선악동에 있는 선악동에 지금 건설 중에 있는 한화포레나 인천 연수 아파트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입주는 2023년 9월에 입주를 하니까 지금 입주가 한 6개월 정도 남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 선악역에서 하차를 해서 선악역에서 선악역 4번 출구에서 걸어가고 있고요. 위쪽에서 걸어가면 거리는 한 600m 정도 되고 도보는 한 8분 정도 걸리는 그 정도 거리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경기장 2번 출구에서 내리면 거리는 약 400m, 도보로 5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보면 문학경기장 2번 출구에서 내리면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경기장이나 또 선악 양쪽에서 이제 그 내려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하기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장소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선악에서 내리면 선악 안쪽으로 가면은 먹자골목이 또 굉장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저녁에는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먹자골목에 그쪽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회식이라든가 뭐 차를 마신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지금 한화포레나 인천 연수 가는 길에 선악 별빛 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선악 별빛 도서관 그 앞쪽에 이렇게 또 공원이 잘 조성돼가지고 여기가 공원 별빛 공원이죠. 그래서 공원이 잘 조성돼서 이쪽에서 또 이렇게 운동도 할수 있고요. 산책도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뒤편에 지금 보이는 것이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것이 저희가 한화 포레나 연수, 인천 연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좀 오래됐지만 윤성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는 다가구, 연립 이런 그런 주택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도착해가지고 지금 한화포레나 인천 연수 아파트를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9월에 입주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갔죠. 예, 많이 올라간 상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화포레나 인천 연수는 그 인천 연수구 선악동 151-3에 있고요. 여기는 이쪽에 이제 조성하게 된 것이 무죽골이라는 지명이 무죽골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골짜기 뭐 그런 명칭이 있어가지고 무죽골 골짜기인데 여기에 이제 그 아파트를 그러니까 그 전체 면적의 이제 30% 정도는 아파트를 건립을 하고 나머지 70%는 이제 무죽골 근린 공원을 만드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죽골 공원은 그약 2600평으로 야구장 두배 크기 정도의 그 정도 넓이의 공원을 지금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총 9개 동으로 돼 있고요. 세대 수는 767세대입니다. 그래서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13층에서 23층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아파트고요. 주차는 약간 이제 그 다른 데보다는 좀 부족하게 1.2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용적률은 250%고요. 건폐율은 17%.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서는 거는 실내 골프 연습장이 있고 필라테스 룸, 피트니스 센터, 그다음에 아파트에는 모두 다 있죠. 작은 도서관, 경로당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가고요. 분양가는 4억 6,600에서 4억 8,000까지 그렇게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형은 모두가 국민 평형이죠. 모두가 국민 평형으로 그렇게 33평으로 모든 평이 33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제 문학 경기장, 프로야구를 하는 문학 경기장, 또 선악 하키 경기장, 빙상 경기장, 그리고 이 뒤쪽이 지금 문학산으로 가는 그런 능선길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아주
그 산림이 우거진 그러한 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별빛 공원과 산악 별빛 도서관 이런 곳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한화 포레나 인천 연수 아파트를 찾아가서 지금 건설되고 있는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를 현장을 찾아가서 올려다 보면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